호랑이띠를 가진 사람들은 풍채가 다 좋아요. 높은 사람으로 부활을 좀 많이 거느리고 있고 독립적이지. 올 해운년에는 그냥 조금 조용히 살았으면, 그냥 올해는 크게 무슨 일을 크게 벌리는 일은 안 했으면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교고도 오랜만에 봤는데, 저번 선생님이 12띠 운세를 봐주시다가 예. 나머지 6띠 운세를 안 해주셨어요. 예. 오늘은 좀 호랑이띠부터 좀 예. 나이띠별 운세를 좀 여쭤볼게요. 예. 전체적인 호랑이띠 분들 운세 먼저 말씀해주세요. 호랑이띠를 가진 사람들은 풍채가 다 좋아요. 원래 몸집도 좋고 풍채가 좋고 그리고 혼자서 뭐를 하려는 그런 습관도 있고 그런 범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독립적이지. 독립적이다. 예. 네. 그럼 이분들은 좀 직장 직업을 봤을 때 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래 사람을 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 좀 자기가 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분들. 예. 네. 성격은 좀 성격이나 특징. 성격상 독불장군이고 공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반장격이고 나라의 물을 먹 그래도 좀 높은 사람으로 부하를 좀 많이 거느리고 있고 군대를 가도 부하를 거느리고 아, 좀 경찰이나 뭐 군인 좋지 뭐 그런 그래서 그런 좀 우두머리의 성격을 가진 그런 분이 많다. 예.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제 24살 되는 우리 호랑이띠 분들. 24살도 이제 독립적이라 혼자 으뜸 가려고는 하지만 올 해운년에는 그냥 24살은 조금 조용히 살았으면 그냥 닥쳐오는 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럴 때 그냥 군대에 가 있는 게 그럼 더 낫겠네. 그게 낫지. 차라리 예. 군대에 가 있어라. 예. 알겠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지. 그게 낫다. 예. 오케이. 그 다음 날 36. 36은 좀 36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뭐를 하더라도 말을 잘해. 일단은 말을 잘하니까 괜찮아.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있기가 참 좋아요. 36살... 경찰이나 뭐 이런 시험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36살 분들. 네. 이 36살 분들은 좀 올해 뭐 직장은, 뭐 금전은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잘 좋을까요? 네. 36은 좀 잘 풀려요. 잘 풀린다. 네. 내가. 좋네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건 그냥 너무 허세를 부리지 않으면 그걸로 괜찮아요. 허세만 좀 부리지 마라. 네. 그럼 36이면 그 나이대가 네.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나이대면. 네. 결혼은 또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직장을 다닐 텐데 직장에서도 좀 몇 사람을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편에 들어가지. 아,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분들 많다. 반장격이 되면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몇 명을 거느리고 남을 이렇게 부리면서 사는 그런 격이지. 36이. 다음 나이 48. 예. 48도 권세가 올해는 괜찮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기보다는 자기가 독불로 뭐를 해. 혼자 독불장군이야. 일단은. 예. 알아서 해야 돼. 만약에 이제 범으로 치면 저 지나가는 먹잇감을 잡으려고 할 때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 돼. 저거 꼬나보고 있다가 먼저 뛰어야 돼. 먼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이 같이 뛰자고 뭐 이렇게 말할 그런 것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기회가 생기면은 예. 제일 먼저 나서서 그걸 잡아야 된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예. 기회가 찾아온다. 동업은 안 돼. 동업은 안 되고. 예. 그럼 이 48분들 중에 이제는 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해도 좋다? 그냥 살살 하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먼저 뭘 베풀어야 돼. 범띠는 내가 먼저 베풀어. 내가 먹잇감도 잡아서 주는 거지. 베푸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60. 우리 60세 되는 범띠분들.
60세? 60세는 좀 조용히 살아야 돼. 좀 해운년하고 조금 60세라 나이가 좀 어려워. 조용히 살아라. 조용히 살아라. 예.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직장에서 나오지 말고 그대로 사는 편이 좋지. 그냥 다른 거 바꾸지 말고. 그냥 예. 그대로 가만히. 예. 알겠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또 범띠분도 운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범띠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냥 올해는 크게 무슨 일을 크게 벌리는 일은 안 했으면 해요. 36하고 48은 좋은데 그래도 크게 벌리지 말고 독불로 내가 해야 되니까 누가 도와준다 이건 하지 말고 독불로 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